생겼어. 올라가 봐. 내 선물은? 어제? 정말? 알았어.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와. 웃자. 여기저기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엘리베이터! 네, 팀장님. 지금 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감시하던 요원들도 올라가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단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 방에서 무슨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게 여자가 들어온 것 같다고. 어, 나야. 어떻게 됐어, 확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작업팀 불러서 확인하고 있는데 녹음은 핸드폰 벨소리까지만 들어있고 그 이후로는 꺼졌습니다. 알았어요.
요청된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어디야? 배고파 빨랑 와. 오늘 일 많아? 잠깐만.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어, 일 많아? 그냥 빨랑 와, 빨랑. 보고 싶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깜짝이야. 민우 씨 왔어? 응. 아직도 이것저것 들리고 다니네. 오늘 바빴어? 뭐 그냥 약간 골치 아픈 일 정도. 그랬구나. 무슨 일이야? 회사 일이야? 근데 여기 괜찮아? 다른 데로 옮길까? 왜? 많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야, 하루 종일 안 좋은 것들 많이 봤더니. 에이, 신경 쓰지 마. 오늘은 회사 일 다 잊고 좋은 시간 보내자. 오늘은 장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난 널 잘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이 그래? 그래,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자. 왜 이곳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 씨가 옮기자며. 아니, 난 괜찮아. 며칠 전부터 예약한 장소잖아. 오늘 진짜 이상하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안 좋은 일이야? 아주 안 좋아. 일이 아주 더럽게 꼬여가는 것 같네. 그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조직 내 배신자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원들이 살해됐어. 비밀리에 누군가의 뒤를 쫓던 요원 MDF 지하주차장 시에 모두 총에 맞아 죽었어. 아무 방어도 못한 채 총 한번 제대로 뽑아보지 못한 거지. 누굴까 우리 배신한 자가. 우리 중 누가 그런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야? 조직 내 배신자를 찾는 일이야. 아무한테나 얘기할 순 없지. 내가 아무 나이진 않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조직 문제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 쪽 정보를 저쪽에 넘기는 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당연히 저쪽에선 제가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게 말이야. 그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쪽 요원을 하나 매수를 한 거야. 그것도 최고의 실력자를. 무슨 단서라도 찾은 모양이네. 물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거지. 비밀로 지켜야 될 일이라면 말 안 해도 좋아. 아니, 당신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우린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세 개의 힌트가 있어. 하나, 너와 같은 향수와 립스틱을 쓴다는 것.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냥 그 자가 놓고 간 흔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 그래서? 또 하나?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아? 네 핸드백 속을 보면 알겠지만 어찌 틀리는지. 왜 그래 민우 씨?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왜 그랬어? 우리 이러지 말자. 오늘은 그냥 내 발 모두 한 곳에 명중했어. 우리 식구 중에 이 정도 솜씨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 민우 씨 정말 왜 그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생각해. 저주가 무슨 거리를 한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돈 받았니? 아니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그러지 마. 저쪽에서 나까지 처리하라고 너한테 접근한 거였어. 정말 왜 그래? 소리를 바꿔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도대체 네 진심이 뭐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요원 M은 저쪽과 상관없이 내가 처치하려고 했어. 나머지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야. 그건 나도 유감스러워. 하지만 그 자는 저쪽과 이쪽으로 가며 우리들의 고객 리스트를 넘기는 수법으로 돈 장난을 치고 있었어. 주차장에서 죽은 요원 씨는 그의 오른팔이었고 아직 윗선을 못 잡았어. 윗선만 밝혀내면 그만둘 거야.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일은 당신과 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이야. 우리를 위해서 쥐새끼 몇 마리쯤 없어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진심이야. 이제 내 말 알아듣겠어? 그 정도 일이면 나랑 의논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당신은 날 믿어? 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도 없을 수 있는 얘기처럼 들린다.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
우리가 과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말 다 끝났어? 끝났으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후회할 짓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 꿈도 꾸지 마. 당신 나한테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건 믿는 거지? 나야. 이번 W는 내가 처리했어. W는 이 일이 어느 선까지 닿았는지 끝을 보려고 한 것 같아. 아니, 우린 괜찮아.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겠어.
WCC님이 아직 그 장소에 있어. 처리 좀 부탁해. 나는 괜찮아. 보고서는 내가 작성할 거야. 여기서 끝내지. 상황 정리해.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분한테 선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네. 'Cause you are always there, dressed in.